안녕하세요. 온몸을 깨우는 프리발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발의 신경들을 조금 깨워볼 차례인데요. 발을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 우리가 앉아서 이동하지 않고 다 서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있어서의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훈련을 잘안 시키는 또 그런 부위인데 이 부분을 잘 훈련을 시키면 이제 걷거나 뛰거나 할때 다양한 이동 움직임을 할때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부분들 그리고 발의 중간 다리인 족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발목 바깥쪽 인대까지도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치료 따로, 재활 따로. 치료부터 재활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제일정형외과 병원 재활의학센터. 자, 오늘도 밴드가 조금 필요한데요. 자, 밴드를 오늘은 이렇게 쫙 펴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모아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강도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너무 부드럽다 싶으면 언제든지 두 겹으로 만들면 조금 단단한 밴드가 되니까 그거 강도를 좀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발을 앞으로 한쪽 다리를 내밀어 주시고, 발이, 평행으로 잘 되면서 플렉스 모양을 한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세울 거예요. 네, 무릎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밴드를 얇게 모아서 앞꿈치 뼈에, 네, 중족골 쪽에 걸어 주세요. 발가락이 시작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발가락으로 주먹을 쥐면서 인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꽉 쥐어서 쥐어주시고, 둘, 세 박자 유지, 다시 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엄지만 구부러진다거나, 새끼발가락 쪽으로만 구부러진다거나 하는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발가락이 평행으로 구부렀다 폈다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3초 유지,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펴는 거를 조금 반복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시 펴기.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아프셨냐면은 이 발가락의 발등 부분이 있어요. 발가락의 그 부분이 좀 평소에 스트레칭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스트레칭을 안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유연하신 편이고. 네. 다시 플렉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해주셔야 돼, 평소에. 이게 안 구부러지잖아요. 네. 이거를 많이 구부려야 돼. 이게 안 되시는 분 많아요. 네. 다시. 네. 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네. 다시 펴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조금 더 위에다 걸으셔도 돼. 네. 이렇게. 다시 펴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발의 안쪽, 바깥쪽 아치가 있어요. 여기 안쪽, 바깥쪽.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너지면, 이 부분이 무너지면 이제 평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의 근육의 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통증을 얼마나 잘 잡아줄 것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는 이제 별로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이고 조금 천천히 하셔야지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오른발 한번 세워주실 거고요. 앞꿈치에 똑같이 걸어주시는데 자, 이 앞꿈치 중족골 뼈를 계속 밀어서 이 발바닥과 이 발등 안쪽, 바깥쪽, 발등 쪽을 느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한번 옆쪽으로 각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별로 움직임이 크진 않은데
이 앞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의 중족골이 천천히 밀었다가 다시 천천히 복귀. 그런데 이 발가락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면 안 되고요. 발가락들이 위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밀었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다시 천천히 밀어냈다가 다시 천천히 복귀. 살짝 덜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떨리는 느낌이 났을 때가 계속 힘이 길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섬세하게 살짝 자극이 오셔야지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밴드의 저항을 밀어보실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 그리고 살짝 이게 밀리지 않게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위로 들어주세요. 그렇죠. 살짝 요 방향. 어구. 다시. 자, 네. 그래서 밀어내고 여기다 딱 걸어주시고, 네. 다시 제자리. 조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천천히 제자리인데 조금만 더 당겨볼까요?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다시 천천히 밀어주시고 다시 제자리 한 번 더 천천히 다시 조금만 더 당겨주실까요? 다시 한 번 천천히 밀어서 밀어서 이때 무릎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다시 올라와 주시고 더 꽉 여기 힘을 느껴보시고 다시 한번 꽉꽉꽉꽉 밀어주시고 다시 제자리. 네, 요것의 응용은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밴드의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는 요 부분에 밴드를 걸었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발의 중간에다 걸어주시면은 이 족궁이 완전히 있는 그 위치를 더 발한테 인지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왔다 갔다를 천천히 해주시면 되시고 밴드를 굳이 이렇게 멀리 잡으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가깝게 잡으셔도 그 감각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밀었다가 다시 천천히 복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것, 요거를 계속 보시면서 이 발이 똑바로 평행한 상태로 움직이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천천히 움직여주시고 다시 복귀. 그렇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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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천천히 복귀. 그렇죠. 천천히 밀어서 천천히 복귀. 좋아요. 그 대신에 계속 얘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된 상태로 왔다 갔다. 그리고 지금 조금 네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가서 다시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계속 앞꿈치를 여기 발가락을 계속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자꾸 튀어나오지 않게 똑바로. 네. 저는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이렇게. 네. 다시 돌아오고. 오케이.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무릎 조금만 더 세워주시고. 네. 요거, 요 정도 좀 가까이 잡으세요. 네. 좋아요. 네. 거기서 발등 밀었다가 다시 돌아오기. 그렇죠. 좋아요. 다시 한번 발등을 쭉. 그렇죠. 다시 돌아오기. 아주 좋아요. 네. 얘네가 이제 감각이 점점 더 반복을 하실수록 느낌이 더 선명해지실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감각을 조금 더 불을 켠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의 그 발이 어떤 부분에 자극이 오는지를 조금 더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하니까 너무 평소 운동하지 않는 근육들 스트레칭해서 너무 시원하고 전 또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좀 넘어지고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근육으로 사실 하지 큰 근육도 역시나 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약간 발목 비롯해서 그쪽 발목, 발바닥 근육 강화 효과도 있고 이것 역시 굉장히 뭐 잘 접질리고 낙상하고 이런 데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큰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그 민첩성이라고 이제 되게 갑작스럽게 발목이 삐고 이제 뭐 넘어지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작은 신경들이 딱 느낌 이상해라는 걸 빨리 감지를 했을 때 딱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신경들이 깨어 있는지 혹은 죽어서 그걸 못 알아차리고 진짜 접질르는지의 차이가 되게 사소해서 그런 것들을 꼭 잡아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발목 운동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발과 이런 부분들 했는데 자, 똑같이 거의 이제 준비 자세는 굉장히 비슷해요. 자, 다리를 이렇게 오른발을 플렉스로 걸어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의 뼈 시작하는 중족골 옆에다가 모아서 옆으로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왼발로 이 전체를 밀어주세요. 이 전체를. 그리고 천천히 이제 오른 다리를 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엉덩이 옆쪽 근육에서부터 이제 밑에 쪽까지 연결이 되는 훈련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골반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꼬리뼈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운동을 하는 거랑 골반을 세운 상태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골반을 세워주셔야지 발목 플러스 엉덩이까지 같이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발이 안으로 고무줄 때문에 안으로 쑥 당겨오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슉 당겨와요. 힘을 빼서 오른발이 휙 당겨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릎은 천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무릎과 허벅지는 천장을 보고 있고 발만 당겨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새끼발가락으로 바깥으로 쭉 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6초 유지. 6초 유지. 다시 천천히 힘을 빼기. 다시 천천히 새끼발가락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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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기. 다시 힘 빼기, 툭. 요거를 천천히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그래서 네, 바깥으로 밀어내 주시고 꼬리뼈를 세워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힘을 툭 빼주세요. 그렇죠, 조금만 더 탄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땡땡하게. 그렇죠, 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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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내려주시고. 이게 발목 강화 운동인가요? 네, 발목 옆쪽, 바깥쪽. 아. 네, 그 대신에 여기 허리까지 펴주시면 더 좋죠. 만약에 지금 여기 요 회원님처럼 조금 허벅지가 유연성이 부족해서 허리가 동그래지시면은 무릎을 조금 구부리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 등을 완전히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등 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살짝 구부려서라도 여기 옆에가 힘이 와야 돼요. 힘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천천히 힘 빼주시고 선생님도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시고 네, 여기를 좀만 더 세워볼까요? 골반 좀만 더 세워보세요. 그 상태에서 해보시면은 여기까지 힘이 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다시 여기 힘이 오지. 가슴 내려주시고 네. 요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 놔두고 발목만 밀어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 빼기. 다시 밀어서 유지. 요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에 대해서 다듬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다치고 나서 발을 다시 재활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예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안 다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동작하기 전에 꼭 발을 좀 풀어주시면 더 감각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그 발 풀어주는 운동은 저희가 3강에 미리 한번 찍어드렸으니까 그거 못 보신 분들은 꼭 그거 보시면 보시고 나서 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우리 저희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